이 수조가 2,400 수종입니다. 원래 가오리 한 8마리 있었는데 가오리가 다 빠진 지가 며칠 됐죠. 이유가 뭘까요? 얘는 알비노 철갑상어입니다. 이것은 홍룡, 나비비파, 이렇게만 지금 남아있어요. 이렇게 오늘 물맛 때문에 주고 있는데요. 여기 이제 선풍구가 첫 칸이에요. 솜으로 다 해서 여기서 1차적으로 분지를 좀 잡아줍니다. 그다음에 이쪽으로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와서 내려가면 여과솜, 여과솜을 거쳐서 다시 여과제로 내려가고 물이 내려오면 다시 이렇게 올라서 물이 넘어가죠. 그때 다시 한번 여과솜. 그다음에 요가제. 그다음에 이 물이 이쪽으로 이 배관을 통해서 넘어갑니다. 요가 칸을 트윈으로 했어요, 두 개로.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다시 요가솜으로 분지를 잡아주고 여기 마지막까지도 제일 위에는 요가솜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다음에 밑에 요가제. 그래서 이 배관을 타고 이 모터 있죠? 배관을 타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틀게 되면 모터 틀어볼게요. 이렇게 물이 모터를 통해서 올라가게 됩니다.